할게. 부모님 생신에 할머니 두 분, 이모, 삼촌, 시동생. 전 가족 생일마다 얼굴을 내미는 게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인가? 마음에서 우러나지도 않는 의무가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러고 보니까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갑자기 뿅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난 것부터가 수상해. 그 갈비도 그래. 아니, 누가 일좀 거들어줬다고 그 비싼 갈비 공짜로 줘? 어림없지. 아들 하나 있는 게 어째 이렇게 잔머리 대왕일까? 딸들은 야무지고 버릴 게 없는데. 아들이라고 어지간히 응석을 받아준 모양이야. 그놈의 제삿밥이 뭐길래. 그 자리가 재치자리만 아니었으면 트집 잡을 데는 없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나이야 좀 많아도 총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밥 먹다 말고 웬 한숨이야?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 술 더 떠. 어제부터 죽으러 연명하는 사람이 그것도 못 먹으면 어떻게 진짜 병나. 아휴. 잘 먹었습니다. 아니, 너까지 왜 그래? 저도 뭐 밥맛이 없네요. 야, 이거 분명히 뭐가 있긴 있는데. 에휴, 관두자, 관둬. 에휴, 아니 돈 있는 노인네가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겠어? 또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 그래, 그까지 1,000만 원. 아, 누나 준다, 줘. 돌겠네, 정말. 아, 선생님 혼자서 만나시면 어떡해요? 저한테 전화 좀 하시지 그랬어요. 그런 자리는 나 혼자가 나. 야단 맞는 것도 혼자가 낫고 무안을 당해도 혼자가 나. 무영이 나무라지 마라. 내가 가르쳐주라고 한 거니까. 무영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우리 엄마한테 닥달당했을 텐데. 우리 엄마가 심하게 하셨죠. 그 정도로 뭐 심하다고 하신다. 우리 엄마는 제가 알아요. 말을 걸러서 점잖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유. 난 어머니 반대 충분히 이해해. 솔직히 나중에 우리 지수가 그런 경우 되면은 나도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래요. 부모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자식의 행복이라면 부모가 받아들여야죠. 부모가 자식의 행복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뭘 믿고 큰 소리야? 나하고 결혼하면은 행복할 거라는 증서라도 받아뒀어? 네. 제가 위에 계신 분들한테 백 좀 썼어요. 그랬더니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도장 팍 찍어주시던데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나도 너처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무영이가 자수했다고 해도 어머니 만난 거 내가 끝까지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너한테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 너한테 많이 미안해서 그래. 이건 누가 봐도 네가 미치는 거야. 대차대조표라도 만들어 봤어요? 미치긴 누가 미쳐요? 진심이야, 임마. 선생님 혹시 마음 변하신 거 아니죠? 내가 그렇게까지 실없는 사람 아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미안한 사람은 저예요. 지금 이 상황 선생님으로서는 몹시 스타일 구기는 일일 거예요. 평생 남한테 아쉬운 소리도 안 해보셨을 테고 해를 끼치는 일도 부끄러운 일도 안 하며 살아오셨다는 거 알아요. 스타일이라면 얼마든지 구겨도 상관없는데 이 나이값을 못한다고 비웃을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피 끓는 청춘이 아니잖니.
넉살 좋게 매일 찾아가서 때를 쓸 수도 없고 허락 안 하시면은 죽어버리겠다. 널 데리고 도망가겠다. 치기를 부릴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너한테 미안하단 얘기야. 영주야. 애쓰고 치기 부리는 거는 제가 할게요. 선생님은 그냥 저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져주시는 것만으로 저는 만족해요. 그래. 우리 어머니한테 시간을 좀 드리자. 예. 그래, 만나보니 사람은 어땠어?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봐. 그게요, 반백인 할아버지가 들어오겠지 했는데 딱 들어서는데 제 나이로는 안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성품도 온화하고 말하는 것도 군더더기도 없고. 마음에 들었구만. 아, 마음에 들긴 누가 들어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죠. 내 사람 되려면 첫눈에 뭐가 있대잖아. 아이고, 그런 거 아니니까 찍어다 붙이지 마세요. 듣기 싫겠지만 명주가 자네 팔자 물려받고 태어난 거라면 어떡할 거야. 인력으로 안 되는 게 어디 한두 가지인가. 네, 말씀 잘하셨어요. 인력으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 자넨 명주 아버지 좋아서 그 자리에 들어온 거 아니지? 그래도 어린 자식까지 잘 키웠고 잘 살았잖아. 자네보다는 명주가 훨씬 더 나은 조건 아닌가? 지가 죽고 못 살겠어서 가겠다고 하지 어린 자식들도 없지. 그래도 나 싫어요. 재치는 정말 싫어요. 우리 명주가 나 닮는 거 나 그것만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재민이 엄마, 나야. 어, 오빠 말이야. 좋은 자리 생겼어? 그래? 그럼 내일에도 당장 보자고 해. 저기 오빠하고 시간 장소 정해서 나한테 알려줘. 아, 내가 명주는 틀림없이 데리고 나갈 테니까. 그래. 기다릴게. 아이고, 그게 통하겠어?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은 못 먹인다는데. 억지로라도 입에 물려줘야죠. 다 절 위해서 그러는 건데. 저기, 동생. 내일 김서방 생일상 내가 좀 차려줬으면 하는데. 아, 저 형님 마음대로 하세요. 잔치를 열든 생일상을 차려주든 형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 그래도 동생 허락이 있어야지. 내 마음대로 했다가 또 불똥 튀면 어쩌라고. 아, 내 딸 팔자가 지금 뒤웅박이 될 판인데 김서방 생일상에 누가 차려든 뭐가 문제겠어요. 아이고, 나중에 딴소리 말게. 언니 들어가도 돼? 어, 처제 들어와. 형부, 무영이 아저씨 나하고 이번에 시험 보기로 했어요. 벌써?